오늘 리뷰는 더 합체 마이트 가인 시리즈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합체 편입니다. 이름하여 그레이트 대쉬 편. 앞서 리뷰한 마이트 가인과 마이트 카이저의 리뷰를 보고 오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합체를 해봐야겠죠. 그 전에 잠시 감상. 아, 멋있다. 다시 봐도 멋있다. 특히나 이 마이트 카이저의 이 느낌, 이 프로포션, 이게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시 봐도 참 이쁘다 싶기도 하네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Let's Might Gain! Great Dash! 그리고는 마이트 카이저가 다시 비클 모드로, 그리고 나오는 게 바로 이 합체 포메이션! 여기에 마이트 가인 엠블럼까지 딱! 다시 봐도 연출 참 멋지다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메인이 될 마이트 가인 먼저 좀 만져주도록 할까요? 먼저 양 팔을 빼주고 어깨 관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다시 커버도 닫아주고요. 이 부분에 카이저 드릴이 올 거고요. 전면부 스커트를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뒤로 가서 골반의 뒤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그리고 옆구리 외장 좌우를 잡고 좌우로 잡아 늘려주면은 허리가 두꺼워지는 프로포션 변경점이 있고요. 다리로 가서 이 종아리 외장 부분, 이 검은 색깔 파츠를 위에서 눌러주면 락이 풀리면서 밑으로 슬라이드 해줄 수 있고, 정강이 역시 빨간색 부분 좌우를 잡고 좌우로 연장을 시켜줍니다. 이 부분도 허리랑 동일하게 그레이트에 맞춰서 프로포션이 바뀌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마이트 가인 본체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카이저 1호부터 차근차근 해보면은, 일단 카이저 1호 같은 경우는 여기 C형 파츠가 하나 이렇게 내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세워줍니다. 세우고 이 마이트 카이저의 정수리에 보면은 이렇게 돌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들어 올려 보면은 또 결합 조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준비 끝. 그리고 카이저 2호! 이쪽은 팔 커버가 되는 거니까 검은색깔 커버를 펼치면 안쪽에 접혀져 있는 커버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양쪽 다 커버를 전부 다 펼쳐주고요. 드릴을 제거해놓고, 그리고 위쪽 커버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그대로 제거를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앞에 있는 파츠는 돌려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 남아있는 부분에다가 드릴을 가지고 와서 다시 장착시켜놓으면은 준비가 끝났어요. 그리고 3호!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줍니다. 옆에 있는 커버를 펼치고 그리고 위쪽 커버를 들어올린 다음 그대로 제거, 위에 있던 크레인을 떼어낸 다음 앞부분 파츠 회전시켜놓고 대기, 그리고 크레인을 남아있는 부분에 장착! 이러면 또 준비 끝! 그리고 카이저 4호는 쉽죠? 이 위에 있는 조인트만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준비 끝! 5호! 삽을 그대로 뒤집어준 다음에 위에 있는 조인트 펼치면 역시나 준비 끝! 그리고 카이저 드릴! 가장 할 게 많죠? 일단은 드릴 양옆에 날개 부분을 펼쳐주고 카이저 드릴 본체를 좌우로 갈라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 조종석 옆에 있는 구멍에다가 이 날개 안쪽에 조인트를 맞춰서 그대로 위에 관절을 펼치면서 맞춰줄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중간에 있는 관절부를 이렇게 한번 펼쳐놔야 끼워집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준 뒤에 드릴에 이 가운데를 연결하던 조인트는 접어줍니다. 그대로 펼쳐놨던 관절을 한 번 더 펼친 다음 아래쪽으로 딱 이렇게 90도가 될 수 있도록 펼쳐주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작업해주고, 여기가 포인트인데 이제 어깨 관절을 끄집어낼 거예요. 일단은 이 빨간색 위쪽 커버를 먼저 들어 올립니다. 완전히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요. 아래쪽도 커버가 있어서 완전히 역시나 벌려주면 되고, 그 다음 접혀져 있는 어깨 관절을 위로 들어 올린 다음에 살짝 빼서 이렇게 위쪽에 있는 관절을 90도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제자리 찾을 수 있게 도와주면 이제 마이트 가인에서도 봤던 어깨 관절 구조가 등장을 하죠. 이 다음에 이 위에 있던 커버는 살짝 쿵 이렇게 살짝 쿵 내려주고요. 이게 완전히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완전히 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이제 팔이 와서 끼워줘야 되기 때문에 커버가 걸립니다.
자,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위쪽 커버 들고 아래쪽 커버 완전히 넘기고 관절을 펼치는 중간에 이제 관절을 90도 회전시킨 다음 다시 제자리 찾아주고 커버를 살짝 쿵 이렇게 내려주고 그 다음에 스쿼트를 이렇게 이렇게 벌려준 다음에 다리를 90도 이렇게 들어 올릴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허벅지 안쪽에 돌기가 하나 있어요. 이 돌기를 이 안쪽에 있는 이 구멍에 예, 사각형 구멍 있죠. 여기에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90도 들어 올리고 이 구멍에 돌기를 맞춰서 끼워주면은 튼튼하게 고정이 되고요. 이 무릎 관절을 이 위쪽 관절만 해서 90도 꺾어주죠. 이 펼쳐진 스쿼트는 이대로 자연스럽게 두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 90도 들어 올리면서 조인트 위치 맞춰주고 90도 무릎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면 카이저 드릴도 준비 끝! 그 다음은 이제 마이트 가인의 하나하나 결합해 나가는 것만 남았죠? 가보도록 하죠! 마이트 가인의 발바닥에도 보면은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딱 봐도 나 여기다 껴주세요 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조인트 두 개를 맞춰서 끼워주면 되고요. 기분 좋게 찰칵 소리 나면서 들어갑니다. 5호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때 다리 뒤로 가서 이 발꿈치 쪽이 또 포인트인데 아까 따로 빼놨던 2호와 3호의 커버 파츠를 여기다가 끼워줄 겁니다. 아까 일부러 돌려놨던 앞부분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찰칵하면서 들어가는 형태로 결합이 되죠. 다시 봐도 이건 정말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2호와 3호를 결합을 해볼 건데 이 커버 빨간 색깔 앞에 보면은 돌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좌우에 돌기가 하나씩 있어서 이게 이제 팔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구멍에 맞춰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먼저 끼우고 이렇게 감듯이 이렇게 껴주면 깔끔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는 안쪽에 있는 커버를 이렇게 덮어주면 위치에 딱 맞게 덮어주면은 결합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뭐 깔끔하게 팔에 딱 그 하얀 부분만 적당히 감싸고 있는 느낌으로 완성이 되는데 진짜 위에 커버 떼어낸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요. 깔끔해요. 되게 깔끔해졌어요. 확실히 부피가 확 줄어드니까 이 부분이 정말 괜찮은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른팔에 카이저 3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서부터 조인트를 먼저 위치하고 뒤쪽 맞춰 끼우고 커버를 덮어주면은 완성! 이 부분 역시 정확히 딱 라인에 맞춰가지고 감싸고 있는 느낌이어서 이 부분도 꽤나 깔끔하다. 그리고 크레인도 정말 최소화되어 있는 이 느낌도 정말 좋다.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골반으로 가서 카이저 1호! 일단은 카이저의 정수리를 원래 스쿼트가 있던 조인트에다가 끼워주고요. 이 위에 펼쳐져 있던 요 C형 파츠를 이 스쿼트 프레임 있죠? 이 회색깔 프레임에 맞춰서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튼튼하게 고정이 될 부분이라서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카이저 드릴이 와서 이렇게 살짝 벌려준 다음에 마이트 가인의 어깨에 있던 조인트를 이 안쪽에 맞춰서 껴주면 됩니다. 이때 마이트 가인의 가슴 장식 부분은 이 카이저 드릴의 이 정중앙 부분에 딱 맞게 들어가요,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깨 조인트는 딱 맞게 찰칵 소리 나게 장착! 그 다음 양팔을 가지고 와서 원래 마이트 가인에 끼웠던 것처럼 그대로 장착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외쳐봅니다.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기동! 그리고 마이트 카이저의 가슴 장식 엠블럼 파츠 안쪽에다가 요 마이트 가인의 뿔을 숨겨놨었잖아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뿔. 그래서 이렇게 요걸 꺼내줍니다. 그러면 이 엠블럼 파츠는 어디로 가냐? 이 좌우에 뿔을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서 마이트 가인의 등으로 갑니다. 마이트 가인의 요 백팩에 작은 구멍들이 있었죠? 여기다가 요거를 이 엠블럼 파츠를 이곳에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선택사항인데 요 보강 어태치먼트가 요 카이저 드릴에도 여기 구멍이 하나씩 있죠? 여기에 끼워지거든요? 이렇게 어태치먼트 안쪽에 조인트에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해주면은 좌우를 조여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좌우가 벌어지지 않게끔 이제 보강을 시켜준다 라는 파츠예요.
근데 이 어태치먼트 없이도 충분히 결합력이 나오기 때문에 뭐 선택사항이라고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때문에 충분한 결합력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요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뿔을 가지고 와서 마이트 가인 정수리에 있는 구멍에다가 조인트를 먼저 끼우고 그대로 밑으로 내려와서 뿔을 덮어주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얼굴까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윙을 가지고 와서 좌우로 갈라준 다음 윙의 이 뒷부분 여기 컵을 열고 다리 합체하듯이 그냥 이대로 그냥 슬라이드로 끼워주고 커버 덮으면 끝이에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커버 열고 슬라이드로 끼우고 커버 덮고 그리고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포즈인 주먹 한번 팍 부딪히고 그렇게 합체 완료!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그리고 공중에서 착지한 다음에 카메라가 전신을 발부터 쫙 올라가면서 허리에 손 짚고 있는 구도까지 이렇게 한번 비춰준 다음에 은빛 날개 희망을 싣고 밝혀라 평화의 정신호 용자 특급 마이트 가인 정각대로 지금 바로 도착.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 합체 완료. 그저 박수. 야 이게 어떻게 되지? 정말 좀 이게 보면 볼수록 진짜 신기할 따름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와 다시 봐도 이게 어떻게 되지 싶긴 한데 이게 무엇보다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지금 발바닥이 탁 그 미끄럼 방지 패드 덕분에 깔끔하게 접지도 잘 되어 있고 이 무거운 걸 짊어지고도 지금 다리가 더 벌어지지 않고 막 미끄러지지 않는 이 느낌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더라도 살짝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묵직한 느낌 그 느낌 잘 살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묵직한 느낌 받으면서도 허리도 잘록하고 프로포션이 뭔가 그 몸매가 어느 정도 이게 나온다는 게 그저 신기할 따름이긴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정말로 보면 볼수록 신기하긴 합니다. 와 이게 어떻게 이게 또 될까. 일단 이게 합체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와 소리가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 2호와 3호 카이저 2호와 3호의 이 커다란 파츠를 발꿈치로 보내버렸다 라는 거라든가 요 프로포션 뿔을 숨겨놨던 거를 이렇게 꺼낸 다음에 거대한 잉여 파츠는 이제 등으로 보내가지고 아예 그냥 안 보이게 가려버렸다 그냥 감춰버렸다 요런 부분도 참 신기했고요. 합체 과정에서는 이 스커트를 끼우는 부분 이렇게 후크로 걸어버리는 부분도 굉장히 좋았고 상상 이상으로 요 카이저 드릴의 결합도 상상 이상으로 많이 튼튼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다. 상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는 느낌도 들었고요. 결론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나왔다. 합체하는 과정도 그렇고 합체 후의 모습도 그렇고 솔직히 합체 전에도 좋긴 했지만은 그리고 요 프로포션 변경되는 부분들 정강이 두께 바꾸는 거랑 허리 두께 바꾸는 부분의 기믹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허리 두께를 안 바꾸면은 요 드릴 부분, 요 마이트 가인 엠블럼 부분에 허리가 되게 많이 가려질 거라서 어색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이 와우. 이것도 허리 다시 이렇게 잘록하게 해보면 그쵸. 이게 드릴에 가려가지고 되게 앙상해 보이지 않아요? 정강이도 한번 해볼까요? 아 정강이는 근데 아 이게 차이가 있네. 한 거랑 아는 거랑 차이가 있네. 쪼여보니까 알겠네요. 갑자기 다리가 굉장히 얇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아, 이 부분 그렇군요. 그리고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머리부터 보면은 원래 마이트 가인의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던 걸로 기억을 하죠. 여전히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뿔 아무래도 과거 DX 기준이긴 하지만 이 뿔 부분이 솔직히 말도 안 되게 컸잖아요. 진짜 무슨... 좀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기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프로포션 파츠를 한번 활용을 하고 오히려 애니메이션 속의 그런 디테일이나 그런 느낌을 잘 살렸다라는 느낌도 받을 수가 있고요. 역시나 잘 어울립니다. 적당한 사이즈 이런 게 아주 마음에 들고요.
무엇보다 마이트 카이저 리뷰 때 제대로 보지 못한 게 이 드릴 내부죠. 이 드릴 내부 마이트 가인의 엠블럼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제 메탈릭 골드 컬러로 해서 아주 멋들어진 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 엠블럼의 MG 마이트 가인 약자 같은 경우도 아주 멋들어지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가 좋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색깔도 적당합니다. 적당히 진한 금색을 활용하고 있어서 아주 멋들어진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보이는 이 차륜도 앙증 맞네요. 여기 부분도 추억이고요. 그리고 이 펼쳐진 날개 같은 경우도 안쪽에서 튼튼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안쪽에 총 조인트가 4개로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가슴 부분이 튼튼합니다. 무엇보다 합체했을 때 이 가슴이랑 이 어깨 라인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정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하나 걸리는 거 없이 쏙쏙쏙 들어가가지고 적절하게 밀착이 되어 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팔도 보면은 역시나 아까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가장 큰 부분을 발꿈치로 옮겨버렸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 그런 이미지도 좀 살리면서 이제 깔끔한 형태의 사이즈가 나오죠. 좌우 카이저 2, 3, 5 전부 다기 때문에 아주 멋들어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 두께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앞에서 보더라도 정면에서 보더라도 적절한 두께의 허리, 그리고 골반 같은 경우도 스커트 치워버리고 카이저 1호 갖다 달아놨잖아요. 이 부분도 적절히 제대로 스커트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등 부분 거대한 윙 부분과 함께 정중앙에는 이제 잉어 파츠가 되어버릴 뻔했던 요 엠블럼 파츠를 등으로 가지고 온 상태죠. 스커트 같은 경우도 전면에 있던 걸 뒤로 그냥 옮겨버려가지고 뒷모습도 어떻게 보면 되게 어색하지 않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신기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어태치먼트, 보강 어태치먼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결합이 될 수 있고요. 근데 솔직히 없어도 튼튼하게 결합이 됩니다. 솔직히. 근데 요 어태치먼트에 보면은 요 3mm 규격으로 보이는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렇게 키다란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뒤로 넘어가지 않게 해줄 수 있다거나 뭐 그런 것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뭐 두말하면 입 아프죠. 요 두께 조절하는 건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상상 이상으로 차이가 크더라고요. 갑자기 다리가 갑자기 얇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확실히 그레이트 때는 이렇게 연장해서 두꺼운 편이 훨씬 잘 어울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 부분 보면은 발바닥 깔끔하게 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개의 조인트 앞뒤로 연결을 해주면서 밀착 깔끔하게 됐고요. 발꿈치 쪽 진짜 다시 봐도 이건 신기한 것 같다. 이야, 이게 아주 적절한 위치에 적당히 들어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신기합니다. 이 발꿈치로 간 2, 3, 5기. 그리고 가동을 살펴봐야 할 텐데 뭐 이쯤 되면은 솔직히 그레이트 합체까지 가고 나면은 포즈 잡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그레이트 마이트 가이든 같은 경우는 가슴 장식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포즈 잡는 게 굉장히 좀 벅찬데도 불구하고 또 어깨 관절은 마이트 가인 때랑 또 비슷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가동 확인해 봐야겠죠. 일단 뭐 목 부분이야 그냥 마이트 가인 때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 적당히 들고 적당히 숙이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형태를 보여주죠. 근데 어깨가 일단 이걸 팔을 빼고 보면은 관절이 총 3개의 회전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팔을 앞으로 들 때 사용할 관절축이 하나, 여기도 역시나 라쳇 관절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가장 뿌리 부분 가장 안쪽에 또 회전축이 또 하나 있어요. 튼튼하게 아주 튼튼하게 90도 가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축으로 보면 이렇게 위에 있다가 완전히 눕힐 수 있는 이런 90도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어깨를 들고 내리고, 근데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어깨를 이렇게 90도 이렇게 회전시켜주면은 이 관절은 앞뒤 관절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절축을 이제 방향에 따라 내가 관절의 가동 방향을 조금씩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팔을 장착한 상태에서 팔을 드는 것도 가능한데 일단은 가슴 장식이 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막 걸리게끔 되어 있고요. 혹시나 나는 팔을 그대로 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접어주고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들어줄 수 있죠. 그리고 어깨를 위로 들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팔 옆으로 약 90도가량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안쪽 관절을 조작해서 이렇게 어깨를 앞으로 꺾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 꺾으면은 이게 팔이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고관절 부분도 일단 스쿼트가 앞으로 잘 움직여주기 때문에 앞으로 드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막 대단히 걸린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스쿼트를 미리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따라 움직이면은 스쿼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형태고요. 옆으로 드는 부분이 이 관절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옆으로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이야 뭐 원래 마이트가인 무릎을 그대로 쓰니까 이제 그대로 굽혀주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발목 같은 경우도 역시나 그대로 마이트가인의 관절 사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안쪽으로 꺾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발목을 펴고 어느 정도 굽히는 것도 이렇게 가능하죠. 이건 합체 기믹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렇게 그냥 두 발로 세워놓는 게 역시 가장 멋있지 않나? 뭔가 그 웅장함, 이 탄탄해 보이는 이런 느낌, 이런 게 아주 잘 살아있는 느낌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상 이렇게까지 상체가 이제 무게가 많이 실리고 나면은 포즈 취하는 게 조금 벅차기는 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사실 액션은 조금 한정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도 기본 액션들은 가능합니다. 그레이트 파이어! 가슴에 있는 저 엠블럼에서 강력한 열광선을 발사하는 그런 무장인데, 아, 이름부터 포즈까지 아 어디서 따왔는지 알겠다 싶은 기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꺼내봅니다. 그레이트 동륜검. 그리고 한 손으로 치켜든 포즈. 이때 동륜검이 펼쳐지면서 에너지가 모이고 정면 내려배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도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또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바닥에 미끄럼 방지도 돼 있으니까 다리를 어느 정도 벌리고 낮은 자세를 취하고 무릎을 굽혀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필살기 포즈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다. 역시 정말 잘 나왔다 진짜. 아주 마음에 든다. 야 근데 여기서 아직 마이트 건너가 안 나왔는데 마이트 건너까지 나오면 지금 이게 안 그래도 지금 되게 웅장한데 얼마나 더 웅장해지는 거지? 야 기대가 큰데요 이게? 기대가 커지는데? 엔딩 하기 전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해볼 건데 뭐냐? 프로포션 조정 없이 만들어 보기? 그래서 지금 발꿈치에 가 있었던 이제 커버들 가지고 올 거고요. 등에 있었던 이제 뿔 부분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허리랑 이제 정강이도 조여보죠. 자 일단은 팔 부분 다시 커버를 씌워주고 크레인을 그 바깥에다 해주고요. 자 왼팔도 마찬가지로 드릴 빼고 커버 씌우고 드릴 끼고, 그리고 뿔이 관건인데 이게 뿔이 그냥은 안 껴집니다. 이게 얼굴을 그냥 가려버리는 형태이기 때문에 뿔을 끼운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만 주세요. 들어만 놓고 이 뿔의 두께에다가 요 공간을 슬쩍 이렇게 끼워 살짝쿵 이렇게 얹어주는 느낌? 짠! 파츠의 이동이나 이런 거 없이 그대로 온전하게 합체만 시켜봤습니다. 존재감이 더 커졌네요. 뿔 덕분인가? 근데 재밌는 게 특히나 이 팔 부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커버 안 떼어내도 크게 이질감이나 뭐 그런 걸 못 느끼겠어요. 이건 좀 많이 놀랍습니다. 아 그리고 이 상태에서 뿔은 진짜로 그냥 걸쳐만 놓은 느낌이라가지고 잘 빠집니다. 저 완벽하게 고정된 게 아니라 이렇게 살포시 올려놓은 거다.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 와 생각해보면은 그래 DX 때 머리가 막 우와 그렇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문득 스쳐 지나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 합체 그레이트 마이트 가인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마무리는 이제 동봉되어 있었던 샘프지 마이토와 마이트 가인 로고와 딱 이렇게 역시 합체 기믹이 다 들어가면서도 프로포션이 또 어느 정도 나오면서도 그 프로포션을 위한 전개 기믹들 막 허리, 정강이 그게 아니라 그러면 또 잉여 파츠 없이 여기저기 막 이제 뭐 이제 팔에 있던 게 발꿈치로 가서 잉여 파츠가 안 된다든가 그 거대했던 뿔이 이제 등으로 가가지고 수납이 된다든가 요런 거는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정말 온전하게 합체했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그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전시했을 때 존재감도 굉장히 컸다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약간 불편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이 팔 커버 부분이 다른 부분들처럼 아주 강하게 물렸다 막 이런 느낌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크게 액션 취할 때는 차라리 이제 팔 부분 빼고 마지막에 다시 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포즈를 취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어요. 물론 이것도 약간 개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일단은 느낀 거는 그런 느낌도 좀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제롱이었습니다. 업시!